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친구의 아버지가 귀신에 들려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몇년 전에 타지에서 생활하다 잠시 시간이 나서 고향에 들렀을 때의 일입니다. 고향에 사는 불알 친구들을 전부 만나고 싶었지만 평일이기도 했고 대부분 일 때문에 낮에는 만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직업 특성상 낮에 시간이 되는 친구 한 명을 먼저 만나게 되었습니다. 항상 씩씩하고 성격도 기운차게 지랄맞아 같이 있으면 늘 즐거운 친구였는데 어째선지 표정이 좋지 못하더군요. 밖으로 나가는 차 안에서 안부를 물어보니 아버지가 편찮아 걱정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때 들은 이야기와 그 후일담을 가볍게 끄적여 보려 해요. 먼저 이야기하자면 친구의 아버님은 굉장히 건강하신 분입니다. 태생적으로 튼튼한 골격과 체력에 따라 그 연세에도 어디 편찮으신 곳 없이 정정하셨던 분이죠. 흡연을 오래 하시기는 했지만 문제는 없었고요. 그런데 그랬던 아버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끔찍한 오한을 호소하셨습니다. 전조 없이 열이 펄펄 끓으실 때도 있는가 하면 갑자기 구토를 하거나 온몸을 마구 떠시고는 했답니다. 지방의 종합병원에 들러 간단한 검진을 해보았으나 이상점은 발견하지 못했고요. 곧 지나갈 짧은 병원이라기에는 너무나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친구를 비롯한 가족들은 모두 걱정으로 잠을 설치고 있었죠. 친구가 이 병원이 평범하지 않다고 깨달은 건 조금 뒤의 일이었죠. 어머니와 누나가 조심스레 꺼낸 말 때문이었습니다. 아버님이 편찮으시기 얼마 전에 꾸었던 아주 이상한 꿈에 대한 말이었어요. 친구의 어머님은 굉장히 기가 강하신 분입니다. 그렇다고 뭐 귀신을 본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흔히 무당들이 말하는 기가 센 사람입니다. 귀신이 함부로 건드릴 수도 없고 촉이 좋다고들 하지요. 귀신이 건드리지 못한다는 얘기는 제가 알수 없으나. 촉에 관한 이야기는 옛날부터 그 친구에게 자주 듣고는 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아침에 꿈자리가 좋지 않았으니 차를 조심해라라고 말씀하신 날은 큰 교통사고에 휘말릴 뻔했고 언젠가 길 걸을 때 조심해라라고 하신 날에는 저와 하교를 하던 중 망가진 인도 틈새에 발이 빠져 발목을 접질렸죠. 물론 그냥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기분상 그런 말이 유난히 기억에 남은 것일 뿐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평소 그런 얘기를 자주 들어오고 보았던 저로서는 어머님이 기가 세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아버님이 편찮아지시기 얼마 전 어머님은 아주 불길한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친구집의 거실에는 두 명이 앉으면 꽉 차는 작은 소파가 하나 있고 그 맞은편에 TV가 있습니다. 아버님은 항상 소파 앞에 옆으로 들어 누워 TV를 보고 계시곤 했죠. 한데 꿈속에서 어머님이 거실로 나가자 누워서 TV를 보고 계신 아버님의 뒤로 웬 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소파에 다소곳이 앉아 아버님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다고 해요. 어머님은 당신 누구냐? 여기서 뭐하고 있느냐? 하고 소리쳐 물었습니다. 여자는 대답 없이 어머니를 한번 쓱 쳐다보고는 다시 아버님에게로 시선을 돌려버렸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마구 고함을 치시며 여자를 쫓아냈고 여자는 마지못하여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현관을 나가기 전에 아버님을 다시 한번 쓱 쳐다보며 마치 곧 돌아오겠다는 듯한 분위기를 풍기면서요. 어머님은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아버님이 편찮아지시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러나 생각만 있을 뿐, 그런 방면으로 처치를 하자니, 조금 성급하지 않나 싶어 고민을 하고 계셨죠. 무엇보다 아버님은 그런 걸잘안 믿으셨거든요. 어머님도 당신의 촉이 남다르단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어디까지나 그럴 수도 있겠다는 감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외할머니, 즉 어머님의 어머니께서 친구의 집에 방문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강한 기는 외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인지 외할머니 역시 기가 강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기가 세다라는 의미보다 좀더 복합적으로 촉이 있는 분이셨죠. 연륜이 있으셨으니 그런 일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기도 했겠지요. 그 외할머니께서 집에 찾아오셨을 때 친구의 가족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할머니께서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버럭 고함을 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 고함 소리를 듣고 다들 놀라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는 그때의 꿈이 떠올라 소름이 돋으셨다고 합니다. 외할머니께서는 정말 소파 앞까지 성큼성큼 걸어가 계속해서 고함을 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망할 연이 누구 잡으려고 여기에 들어앉아 있어. 당장 안 꺼져. 썩 꺼져라. 그렇게 성난 목소리로 허공의 소리를 마구 치시기를 몇 분. 외할머니의 시선이 소파에서 현관문까지 옮겨간 후에야, 외할머니는 잔뜩 화난 듯한 표정을 푸셨다고 합니다. 놀란 어머님께서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자, 외할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김서방 몸이 안 좋다더니 이랬꾸먼 하시며, 빨리 조치를 취하라고 조언하셨답니다. 어머님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으시고, 외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이름 있는 법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친구는 한창 중요한 일로 바쁠 때였어서, 동행은 누나뿐이었고요. 법사님에게 사연을 설명하고 있자. 법사님은 가만히 이야기를 들으며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나지막이 의미심장한 말을 꺼냈습니다. 이미 집에서 몇 사람이 징조를 봤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찾아오셨습니까? 그때 어머님과 누나는 각자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꿈에 대한 이야기는 두분 서로에게도. 법사님에게도 말하지 않았었거든요. 그제야 두 분은 서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신만이 아니라 어머니와 딸이 비슷한 꿈을 꾸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누나는 언젠가 꿈속에서 귀가하던 중 낯선 여자가 집 앞을 서성이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집은 소위 빌라라고 부르는 연립주택이었는데요.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집이니 어쩌다 모르는 사람이 보이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만. 그 행색이 너무나 수상쩍은 모습을 자세히 보았다고 합니다. 음침한 모습의 여성이 빌라 앞에 서서 친구의 집인 1층 베란다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모습은 꿈속에서도 선명하게 소름이 돋을 만큼 못삭했을 겁니다. 누나가 인기척을 내자 그 여자는 당황한 듯 소매에 무언가를 챙겨서 부랴부랴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누나는 직감적으로 그 여자를 그냥 보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옆을 지나쳐 달아나려는 여자를 억지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애써 감추려는 듯꽉 쥐고 있는 주먹을 억지로 펼쳤죠. 그 여자가 쥐고 있던 손에서는 아버님의 목걸이가 나왔습니다. 누나는 단순히 도둑이라서가 아니라 그 여자의 시커먼 복장과 음침한 생김새에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더군요. 자신을 어떻게든 뿌리치려는 그 손을 붙잡고서 절대로 놓지 않고 버텼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얼굴로 손을 놓아 목걸이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곧 다시 오겠다는 듯한 뉘앙스로 베란다와 누나를 한 번씩 번갈아 보고는 빠른 걸음걸이로 빌라 단지를 떠나버렸습니다. 그것이 누나가 꾸었던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언뜻 듣기에도 확실히 내용이 겹치고 있다는 걸알수 있겠지요. 두 분은 서로에게 자신이 보았던 여자의 인상차게를 이야기했고 그 옷차림과 외모가 놀랍게도 거의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다 경악에 빠져 할 말을 잃고 있자 법사님은 가볍게 두 사람의 주의를 돌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직접 봐야 알겠지만 따님을 직접 보니 그 여자의 정체가 대략 예상이 된다고요. 그 여자는 아마 아버님의 친할머니, 즉 친구의 증조할머니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조상령이 모두 자식들을 지켜주는 선량한 존재라고만 생각해왔기 때문에 친구에게서 들은 그 말이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자기 손자에게 해코지를 하는 모습은 쉽게 상상되지도 않았고요. 게다가 제 친구는 5대 독자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4대 독자라는 말이죠. 그런 귀한 손주에게 어떻게 해를 끼칠 수가 있겠어요. 시대가 시대이니 증조할머니의 사진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기억하시는 증조할머니의 모습도 이미 많이 연로하신 뒤인데다가 워낙 옛날이니 흐릿한 기억만이 겨우 남아있을 뿐이었죠. 그렇기에 여자가 정말 증조할머니의 귀신인지는 알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법사님의 말이 워낙 신통하게 술술 나오는지라 어머님과 누나는 정말 그렇지 않을까 하셨다고 합니다. 법사님은 자신이 잘 아는 무당을 소개해 드리겠다고 하며 굿을 한번 할 터이니 준비를 해 두라고 하셨답니다. 무당을 만나 상황을 정리하며 굿 준비를 하는 데에는 제법 긴 시간이 필요했고 여러 어려운 끝에 결국 굿판을 벌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보고 들었던 무당이 춤을 추고 칼을 휘두르는 등의 절차가 지났습니다. 무당은 갑자기 상 위에 그릇을 하나 뒤엎으며 식칼 하나를 어머님께 건넸습니다. 이 그릇에 칼을 세번 내리치는 동안 그릇이 쪼개지면 귀신이 떠날 것이고 쪼개지지 않으면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시죠? 고작 사기 그릇입니다. 설거지하다가 조금만 잘못하면 쨍그랑 깨지는 그릇인데 단단하고 날카로운 식칼로 내리치면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어머님은 불길한 느낌을 감출 수가 없었다고 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릇을 내리치셨습니다. 하지만 그릇은 거의 흠집도 없이 멀쩡했습니다. 그다음번에도 또 그다음번에도 더더욱 힘을 주어 그릇을 내리쳐 봤으나 결국 그릇은 깨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당은 그것을 보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위험하게 됐다며, 조상령이 생각보다 고집이 강하다고 했다는군요. 원래는 아버님이 아닌 친구의 할아버지께서 이런 일을 당해야 할 운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찌하여 빗나가게 되어 아버님에게까지 내려온 것이라 했다는군요. 조상신이 이렇게 해를 끼치는 경우는 보통 살아생전 못했던 것을 아쉬워하여 자식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하는데 더 자세한 이유는 듣지 못했네요. 이후 어머님은 구판의 결과가 좋지 않은 것에 크게 걱정하시며 뒷정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구판 중에 시칼로 내리쳤던 그릇이 보였습니다. 큰 흠집도 없이 멀쩡하게 형태를 유지했던 그 그릇이요. 그리고 어머님은 별 생각 없이 옆에 놔두었던 시칼로 가볍게 툭 내리쳐 보셨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그릇은 너무나 간단하게 깨져버렸습니다. 쩍 소리를 내며 반으로 갈라져버렸죠. 구슬 할 때에는 그렇게 세게 내려쳐도 흠집도 잘 나지 않던 그 그릇이 구판이 끝나고 나서는 맥없이 쪼개진 것입니다. 구판 중에 세 번의 내리침을 버티며 그 내구성도 한계에 다다랐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 그 순간 그 그릇에 무언가 알수 없는 힘이 설었던 걸까요? 구판을 버리고 여기저기 발품을 파는 와중에도 아버님의 몸 상태는 조금씩 악화되어 갔습니다. 지역 종합병원의 간호사로 일하고 계신 친구의 누나는 답답하다 못해 밤중에 가족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무속적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좀더큰 병원에 가서 제대로 된 검진을 받아 보자고요. 가족들도 그 말에 동의하여 주말에 옆 도시에 큰 병원으로 가서 검진을 받아 보기로 하셨답니다. 그러나 결국 주말까지 기다리지도 못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아픈 몸을 이끌고 계속해서 일을 나가시던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고 마신 것입니다. 아버님은 구급차에 실려 예정보다도 빨리 병원에 가게 되셨습니다. 원래라면 가까운 지방 종합병원으로 갔겠지만 이미 그곳에서는 아무런 이상도 발견하지 못했기에 바로 옆 도시의 큰 병원으로 이송되셨죠. 누나가 제안했던 대로 아버님은 더큰 병원에서 정밀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장결석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석이 꽤큰 놈인데다가 염증까지 많이 발생한지라 상황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더큰 병원, 그러니까 서울에 가서 당장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고요. 더 지체할 시간이 없었기에 아버님은 그 길로 바로 서울까지 실려가 수술 준비를 하셨습니다. 마침 그때가 바로 제가 고향에 내려가 친구를 만난 날이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 그때 친구는 한창 바쁘고 중요했던 시기였습니다. 자기도 따라가겠다는 걸 어머님이 극구 반대하셔서 결국 집에 남게 되었고, 심난하던 와중에 제가 고향에 들렀다는 소식을 듣고 곧장 만나러 나온 것이죠. 친구는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도 계속해서 아버님을 걱정하며 가끔씩 전화를 걸어 상황을 묻기도 했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좋게 끝나 아버님은 완쾌하셨고 친구도 걱정을 덜어내어 다시 쾌활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저도 무척이나 기뻤던 기억이 나네요. 서울의 거대한 종합병원에는 그만한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인류의 의술은 위대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시간은 온데간데없이 아버님은 평소에 건강한 힘과 담배를 되찾으셨습니다. 그 기묘한 꿈과 무속인들의 신통한 예지 그리고 구판에서 깨지지 않은 그릇은 어떻게 된 거냐고요? 거야 저도 모르죠. 확실한 건 현대의학이 친구 아버님을 살려냈다는 사실 뿐입니다. 보아라 귀신들아. 이것이 인류의 첨단 기술이다. 인류는 지지 않는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살아남을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빨간 손님 언제나처럼 야자가 막 끝난 11시 50분의 밤이었다. 구부렸던 목 근육의 고통을 호소하며, 무거운 가방을 둘러매고, 정은주는 자습실 밖으로 걸어나갔다.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톡톡 두드리며 멈춰 세웠다. 곱다랗고 긴 머리카락에 보라색, 머리띠를 한 그의, 옷에 이었다 그녀는 목구멍으로 침을 꿀꺽 삼켰다. 불길한 밤하늘을 다 담은 것 같은 눈빛과 가느다랗게, 지어 세야한 이가 살짝 빛나는 미소. 말 못할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정은주는 그 애의 손을 뿌리쳤다. 뭐라도 묻은 듯 빨간 체육복에 어깨를 슬며시 슬슬 털어냈다. 물그러미 날이 선 눈빛으로 거꾸로 그 애를 쳐다보았다. 소원을 이루고 싶지 않니? 그녀의 입에선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따라와, 1층 거울 앞으로. 솔깃했다. 너무나도 솔깃해 달콤하다 싶을 지경이었다. 자스민인가? 프리지어인가? 하는 향수 내지 샴푸 냄새가 머리카락을 타고 바람을 타고 은은하게 풍겨왔다. 왕방울 같은 눈빛을 보니 차마 거절하기도 어려웠다. 왼손에는 본적 없던 에코백이 덜렁거렸는데 내용물이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다. 여우 같다. 대다수의 여학생들과 그녀는 그 애를 말 그대로 이렇게 표현했다. 말투나 분위기나 상대에게 반응하는 것 하나하나가 그때그때. 그때. 이성, 동성, 연상의 선배나 선생님, 후배가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금세금세 바뀌었다. 머리로는 싫다, 싫다 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홀리는 매력. 묘한 매력. 무슨 수를 쓴 건지, 아니면 오랜 세월에 걸쳐 익혀온 노력의 산물인지는 모른다. 그 경지는 그냥, 물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그저 스며들게 되는 매력, 마력 반이, 요술에 가까웠다. 마약 푼 떡밥을 턱턱 넙죽넙죽 잡아무는 물고기가 된 것처럼, 누구나가 그 애의 뜻대로 움직인다. 그래서 그 애는 무리의 리더고 반장을 맡았고 어마어마한 팬층과 두터운 생기부를 가졌고 전교 회장을 꿈꾸며 모두의 머리 꼭대기에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저것이 진정 사람인지 사람 행세를 하는 구미호나 매고인지는 모르겠다. 그냥 그러려니 끌려가는 게 고작이었다. 다 왔다. 그 애는 가방을 내려두고 에코백을 풀어놓았다. 넌 내가 왜 이런지 알고 있니? 정은주는 고개를 겨우 타면서 시큰둥하단 눈빛을 지어 보였다. 이해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그런 눈빛. 몰라도 돼, 방금 한 말은 그냥 잊어. 그 애는 웃음 지었다. 터져 나오는 침과 호흡을 가리고자, 핸드크림에 촉촉하고, 매니큐어의 손톱이 반짝이는 손등을 보이며, 입을 가렸다. 가늘게 뜬 건, 경멸에 가까운 눈빛이었다. 미술용 페인트, 그것도 아주 크고 빨간 것. 그 애는 그녀의 손을 붙잡고 검지에 그것을 살짝 묻혔다. 이제 이 거울의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 애가 거울을 가리켰다. 무슨 그림? 핵맨 게임 알지? 둘이 나눠 그려야 해. 의미심장한 말이었다. 내가 받침대를 그려. 그럼 내가 거리를 그리면 돼. 정은주는 알았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첫 획을 그었다. Y자를 거꾸로 그려놓은 듯한 모양새였다. 소원을 빌어. 반 정도 그렸을 찰나 그 애가 말했다. 그리면서 비는 거야. 내 간절한 소원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아이를 떠올리며 직선을 위로 쭉 그려나갔다. 비율이 이상하면 안 돼. 그 애는 받침대 끄트머리에 90도로 길쭉하게 가로선을 그었다. 그리고 가로 선과 받침대 사이에 45도로 기울어진 선도 하나 더 그렸다. 정은주가 고개를 무심코 페인트통으로 돌린 순간이었다. 용암처럼, 활화산처럼, 어쩌면 누군가의 애타는 마음처럼 끓고 있었다. 새빨간 물감이 보다 새빨갛게. 시작됐어, 이걸 봐. 거리 끝부분에 굵은 점이 하나 생겨나고 있었다. 남자의 굵은 손가락이 찍힌 점이었다. 이제 붉은 손님께서 밧줄을 그리실 거야. 다 그려지면 게임은 그때 시작. 그리는 건 4분 정도 걸려. 그 전에 어디 가서 숨어야 해. 그 애는 계단을 향해 냅다 달리기 시작했다. 정은주도 가방을 벗어 던지고 그 애를 따라갔다. 너, 이게 대체 뭐야? 그녀가 따져 물었다. 숨바꼭질이야. 붉은 손님과의 숨바꼭질. 11시 54분부터 12시 10분까지 16분이야. 잡히지 않으면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애가 귀에 대고 속삭이려 하자. 정은주는 침을 꿀꺽 삼켰다. 거울의 행매는 우리가 될 거야. 순간 닭살이 쫙 하고 돋아났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마 안전한 장소를 알아놨어 그 애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보였다 도착한 곳은 4층 미술실이었다 열쇠도 그곳의 물건이었다 지금이라도 안 늦은 것 같은데 문 열고 제끼면 안될까 안돼 바깥으로 가는 문은 이미 다 잠겼을 거야 페인트가 끌어오른 시점에서 아니 근데 열쇠는 어디서 난 거야 미술 선생님 오늘은 일찍 퇴근하시잖아. 미술실에 뭐 놓고 왔다고 거짓말하고 빌렸어. 정은주는 직설적으로 격렬하게 그 애를 비난했다. 열쇠는 문자물쇠에 달린 작은 자물쇠 구멍에 곧바로 쑥 들어갔다. 바로 덜커덕 찰친 소리를 내며 자물쇠가 열렸고 재빨리 큰 자물쇠에서 빼내자 곧이어 미다지문도 드르륵 열렸다. 복도 쪽 창문 다 잠갔지. 입술을 꽉 깨문 정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뒷문도, 그 애도 문 안쪽에 큰 자물쇠를 닫고, 작은 자물쇠를 채우고, 열쇠는 주머니 안에 찔러 넣었다. 운동장이 바로 내려다 보이는 창문 바로 앞, 기다란 미술실 특유의 책상 아래로 정은주는 몸을 숨겼다. 그 애도 따라왔다. 그 애는 손목의 전자시계를 확인했다. 11시 54분이 되었다. 시작한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보였다. 하지만, 무언가 학교 내 모든 공기가 이상하게 바뀌었다는 게 느껴졌다. 학교 수위 어르신들은 괜찮을까? 그녀는 소곤소곤 물어보았다. 별일 없을 거야. 붉은 손님은 사람을 꺼려. 우리 같은 계약자가 아니면. 그렇다면 다행이고. 그녀는 속으로 대답했다. 시간이 서서히 지나갔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을 것이다. 시계의 숫자가 빨리 12시, 10분을 표시하길 바랄 뿐이었다. 바로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남교사 휴게실 문이 열려 있었나 보다. 더듬더듬 그리고 쿵기재가 박살나는 소리. 그리고 무언가 빠른 걸음으로 돌아다니는 소리. 비단 바닥을 발로 구르고 벽을 차대는 소리가 아니었다. 무언가를 마구 헤집으며 돌아다니는 소리였다. 심지어는 천장까지 미술실 바닥이 울려왔다. 그 애는 태연했다. 오히려 생일날 선물을 기대하고 집에 돌아가는 어린아이처럼 기쁜 일을 기대하는 아이였다. 뭐가 웃음냐 하고 따질 수도 없던 게 자칫 소리가 아래층으로 새어나갔다간 좋은 꼴을 못 당할 것 같았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다. 몇 시간 같았지만 고작 3분 남짓 흐른 것이었다. 시간은 12시를 넘겼고 공포심은 갈수록 커져갔다. 그녀는 지금 탁 건드리면 펑 터지는 물 풍선이었다. 톡 건드리면 단숨에 흩날리는 물방울이었다. 그래도 그 애는 태어났다. 이 녀석은 이게 몇 번째인 거 아냐?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이윽고 미술실로도 소리가 들려왔다. 가까운 곳이었다. 질벅질벅하지만 단단한 소리. 페인트가 시시각각 말라붙으며 쩍쩍, 찌걱찌걱 내는 소리였다. 바로 앞, 복도의 하얀 벽에 거울 앞에 풀어놓았던 새빨간 페인트 자국이 커다란 남자의 손모양으로 처벅처벅 소리와 함께 생겨났다. 발자국 같았다. 고성인가 해남인가 하는 데에서 봤던 공룡의 발자국처럼 삐뚤빼뚤쭉 이어져 있었다. 분명 1층에도 2층에도 난리가 났던 3층에도 저런 흔적이 있을 테지. 손자국은 미술실 바로 맞은편 화장실 유리문에 난잡한 흔적을 남겼다. 손잡이를 꽉 붙잡아 끼이 결어 접혔다. 손자국은 화장실 바닥에 나무로 된 칸을 향해 갔다. 저거 보이지? 그녀는 겁에 질려 고개만 끄덕였다. 저기서 끝이 아니야. 붉은 손님은 손바닥이 통과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지나갈 수 있어. 만약에 화장실 칸 안쪽에 숨었더라면 문이 잠겼더래도 아래쪽 틈으로 들어온 손님한테 바로 붙잡혀서 목이 졸렸을 거야. 저거 정체가 뭐야? 악령? 진짜 소원을 들어주는 거 맞아? 설마 보이진 않겠지? 그런 거지. 질문은 하여와 같이 많았지만 그녀는 입을 꾹 다물었다. 삼키는 소리가 너무 클까 봐 정신을 놓으면. 침이 홍수처럼 흘러나올지도 모를 지경이었다. 그 애가 갑자기 몸을 일으켰다. 정은주도 따라 일어나 그 애의 어깨를 붙잡았다. 들키면 어쩌려고. 그 애는 괜찮아라고 말하지도 않았다. 활짝 웃는 얼굴로 크게 소리쳤다. 여기에요, 붉은 손님, 여기에 재물이 있어요. 화장실 안쪽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멈췄다. 도량, 180도 돌아서 미술실로 달려왔다. 난타했다. 일본의 스모 선수가 훈련할 때, 샌드백을 손바닥으로 다다닥 연타하듯이, 더욱이 아크릴 창문이었으니, 소리는 여간 큰게 아니었다. 대포가 빵빵 터진다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미친년아. 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정은주에게 멱살을 휘어잡혀, 고개가 흔들거리는 와중에도, 그 애는 깔깔 웃어대며,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떠들어댔다. 이건 말이지, 대가가 필요한 주술이야. 재물 없이 혼자서 행한다면 그냥 혼자 하는 숨바꼭질처럼 잠깐의 스릴만 얻고 말지. 하지만 이렇게 한다면 얘기는 달라. 난 이렇게 모든 걸 손에 넣을 거야. 그 아이 내가 좋아하는 게 말이야. 유리창에 금이 갔다. 조금만 더 때리면 산산이 부서질 것 같았다. 분노한 그녀는 운동장 쪽 창문을 향해 그 애의 목을 졸랐다. 그 애는 끝까지 웃음 지었다. 붉은 손자국은 늘어만 갔다. 아크릴 창문을 새빨갛게 채웠다. 더불어 금도 들어갔다. 곧 깨질 상황이었다. 그녀의 악력은 거세져갔다. 시간도 서서히 흘러갔다. 마침내 딱 유리창이 박살 났다. 그 애에 숨이 멎었다. 두 눈은 때낀 유리알이 되었다. 목이 부러져 바닥에 툭 쓰러졌다. 미술교사가 아끼던 마네킹이었다. 마커칠의 화려한 비닐 드레스는 빨간 손자국에 더럽혀져 있었다. 그녀가 손을 놓자 어장창 달그락 박살이 났다. 그녀는 손을 뒤집어 손바닥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새빨갛게 물들어 반짝거렸다. 붉은 손님. 세 번째 이야기, 악마를 본것 같아. 맹세코 거짓말 아니고 정말 싫어야. 경찰 준비 중이어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침대 위에서 영단어 외우고 노닥거리다 자는데, 그날도 그랬어. 우리 집은 원룸 빌라인데 주인집 포지션이라 좀 넓고 복층이 있어. 복층은 옥상이랑 같은 높인데 뭐라 해야 하나 내방 창문을 열면 옥상이 있다고 보면 돼 옥탑방의 다른 형태라고 하면 이해가 편할까? 그날도 영단어 책을 펴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형견 짖는 소리가 아주 크게 났어 근데 그 소리가 지상에서 난 소리가 아니라 옥상과 면에 있는 내 창문 바로 앞 옥상 내에서 들리는 소리인 거야 확실히 바로 앞이었어 소리의 거리가 먼거 가까운 거 다들 그냥 들으면 알잖아. 옥상 문은 잠겨 있으니, 개가 들어올 리가 없지. 그래서 난 놀란 마음에 창밖을 봤는데,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근데 보고 있자니, 옥상 틀 부분의 구석에 어떤 그림자가 있었어. 정말, 정말 사람만 한 크기였어. 그 그림자를 못 봤었는데, 개가 갑자기 날개를 펴서 알아챘어. 근데 날개를 다안 펼치고, 약간만 벌리고는 그대로 날아가는 거야. 펄럭이는 게 없이 5분의 1 정도만 펼치고, 그 자세 그대로 날아갔어. DMG나 외국 아니고서야 사람만 한 크기의 새가 한국에 어디 있고 세계 어딘가 있다해도 대형견 짖는 소리를 내는 새가 어디 있냐고 실루엣밖에 안 보였지만 보통 동물처럼 머리가 나와 있지 않았어 그림자만으로 머리가 없는 것 같았어 개가 떠나고 꾸역꾸역 잔후 다음 날 검색을 해봤어 혹시 그 악마가 있는가해서 본 건데 솔로몬의 72 악마 중 24번째 위 나베리우스라는 악마가 있더라고. 개의 머리가 셋 달린 까마귀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더라. 개처럼 하고 지졌으니까 머리들 각각 한 번씩 지졌나 싶어. 이런 쪽 아는 친구 있으면 무슨 의도인지 어떤 의미인지 알려줘.